40계단 앞에서 전하는 부산의 어제 아랫게 이야기 40계단 앞 역사관광과 하연 우피 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피가 여기 네. 가운데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우리 지한쌤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네. 네. 지금 아직 영덕에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그리고 아마 11월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우피랑 같이 좀 진행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무슨 얘기 좀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네. 아 진짜 날씨가 막 쌀쌀한 게 느껴지는 날씨더라고요. 아, 그렇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약간 쌀쌀하다 가을 날씨다 이런 것보다 아침 저녁에는 엄청 춥고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날씨여서 오늘 또 가을을 맞아서 축제가 많은 네. 달인 만큼 그런 이야기들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의 부산 축제. 아 그렇죠. 지나치게 많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네. 몰빵되어 있는 느낌이죠. 타노스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수준으로 예. 아니, 뭐 주요 축제만 해도 한 10개 가까이 되고 뭐 다 합치면 네. 한 20개? 그렇죠. 왜 그럴까? 셀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축제는 왜 많은가? 10월은 왜 많은가? 날이 좋긴 한데 진짜 많긴 해요. 진짜 10월에 축제가 너무 많아서 그쵸. 우리가 또 역사 관광가니까 이번에는 관광 네, 또 문화 관광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역사도 조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이제 뿌리 깊은 역축제들이 그쵸. 많이 있기 축제, 때문에 축제 역사도 네. 있기 때문에 축제들이 한번 했다 하면 또 20년씩 넘게 한 축제들이 있으니까 네. 30회에 가까운 축제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네.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정도 너무 많고 네. 오늘도 또 지나오면서 오늘 저희 방송하는 날짜는 10월 8일인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40계단에서도 축제를 맞아요. 했더라고요. 네. 앞에서 녹음식 지금 밑에서 네. 어제 제가 그 광경을 목격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땠던가요? 제가 지나갈 때는 앞에서 일단 그 판소리 공연을 하고 계셨고 무대에서 역시 40계단 앞이다. 예, 그다음에 부스는 그 군인분들이 한 반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군복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군복 체험. 예. 이제 약간 군인들이. 예, 그렇죠. 군인들이 군복 아니, 그러니까 체험을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 군복이나 어떤 뭐 방탄조끼나 뭐 이런 거 이제 예. 뭐지? 왜? 모르겠어요. 뭐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제 군인 이제 모병이 필요하니까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예. 지금 또 하는 축제가 있잖아요. 네. 지금 비프 네, 맞아요. 예. 영화제 부산 국제 영화제도 하고 있고 남포동에서도 이제 하기 때문에 같이 원래 했지만 네, 어저께 네. 제가 센텀 쪽으로 갔는데 정말 차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힐 정도로 아, 맞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고 마찬가지로 중앙 그러니까 남포동 쪽에도 또 들어오는 듯 사람이 또 많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거기 스태프 같은 걸 돼가지고 맞아요. 또 이제 가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관심 많은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아 진짜 부럽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록 페스티벌 있습니다. 아, 록 페스티벌 유명하죠. 부산 유명하죠. 네. 네. 록 페스티벌 요즘에 지금 어떤 분들이 좀 오시나요? 이제 제 지인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스토리에 올라오는데 어제 가장 제 기억에 남았던 FT 아일랜드 선생님들이 네. 아 역시 그러면 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번에는 네. 그러니까 락이 아닌 분들이 많이 오셔서 GOD가 네. 와서 GOD 물론 좋은데 네. 왜 GOD가 락 페스티벌에 GOD 선생님들 락 그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3, 4년 전? 네. 아 맞아 맞아 맞아요? 여기 공간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삼락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트에 있고 해서 여기 또 넬 이분들도 오셔서 자주 오시죠. 네. 확실히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뭐 10월 옮김이 잘한 것 같은 게 이게 원래는 여름에 있거든요. 근데 여름에 8월에 있을 때는 7, 8월에 있을 때 모기가 너무 많아. 아 덥기도 하고 거의 이거는 모기가 아니고 젠버리가 피부병이 걸리는 수준.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갔었단 말이에요. 아 네. 그죠? 그 다리에 모기를 한 과장이 아니고 80번은 물린 것 같아요. 아 그죠. 감가니까 네. 빈 데가 없어. 네. 아... 이 많은 축제를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대로 이렇게 할지 아니면 우리가 가을이니까 가을 하면 좀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준영님은 가을 하면은 어떤 게 좀 키워드 생각이 날까요? 저는 가을 하면 아무래도 부산은 불꽃 축제를 어릴 때부터 진짜 아기 때부터 봤던 것 같아서 부산 불꽃 축제가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엄청 추웠던 것 같은데. 굉장히 추웠죠. 그 저는 또 예전에 센텀 쪽에 살아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 아파트 옥상에 이제 그러니까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그렇죠. 옥상에 문 맞아요. 열어주면 또 보고 이랬었거든요. 어릴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아, 요즘 또 유료여가지고 네. 오픈하자마자
바로 LG 매진되고 네. 아, 그 가격 장난 아니더라고요. 비싸요. 네. 그죠. 네. 또 저는 또 가을 하면은 너무 좀 식상하지만 책이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책과 같이 어울리는 커피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독서의 계절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점포 커피 축제도 또 가을에 또 진행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게 또 다음 주 8회? 맞아요. 네, 꽤 접어들었고 네, 예. 그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네. 맞아요. 네, 꽤 오래된 축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우피님은 가을 하면 공식적인 축제는 아닌데 사실 부산의 가장 큰 가을 축제입니다. 어? 비정기적인 롯데 자이언츠의 가을야구. 롯데! 사실 하기만 하면은 모든 축제를 다 이길 수 있는 축제인데 아, 충분하죠. 이것이 10년에 한 번 할지 뭐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야구장은 예. 뜨겁나요? 가을에는? 아, 많이 뜨겁죠. 예. 아, 근데 어저께 또 금메달 아, 맞아요. 또 아시안게임에서 아, 예, 아, 야구가 따서 극적인 또 승리를 거두면서 네. 예. 진짜 뭉클합니다. 그걸로 올해는 막 퉁치자. 아, 예. 근데 가실 거잖아요. 어떤 거요? 살 거잖아요. 사직구장에서 그러니까 아, 야구장에서 살 거잖아요. 아, 그렇죠. 하면은 가는데 그게 가장 최근이 6년 전인 게 문제죠. 아, 예.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제 고등학교 때니까. 네. 그래요? 아, 진짜 맨날 맨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저는 옷이랑 사진이랑 네. 영상이 매일매일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가을에 야구를 하기는 해요. 왜냐면 아. 밀린 시즌을 이제 10월에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맞죠. 네, 올해도 사직 최종전은 10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0월에. 아, 맞아요. 이게 다르군요. 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시즌하고 정규 시즌인데, 그렇군요. 이제 가을 야구는 포스트 시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결승전을 얘기하는 거고, 네. 정규 가... 시즌을 가을에 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건 아니다. 네. 어... 가을에는 야구장에 네. 아무튼 갈 예정은 있다. 아, 그죠. 저는 스케줄이 되면은 시즌 최종전 항상 보러 갑니다. 아, 그죠. 저도 네, 그때 안 가면 야구장을 네 달 동안 뭐 가기 때문에. 네, 저도 너무 가고 싶기는 합니다. 항상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겁이 나요. 너무 아... 사람이 많을까 봐. 아, 이제 뭐, 보통 롯데는 하위권으로 시즌을 마감하기 때문에, 아, 그죠. 이제 최종전은 너늘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보통 한 사직구장 2만 3천석 정도 되는데 보통 만 명 안팎. 왜냐면 일단 뭐 승부 이미 끝났고 진짜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아, 진짜 그냥 마지막 네. 경기를 그 진짜 마지막이니까 가는 그냥 그런 거라서 좀 파티 같은 거죠. 우리도 진짜 추울 때 야구 한번 하는 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 가을 야구 하. 그냥 저는 올해 이제 포스트시즌 LG 팬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 네. 오, LG가 또 LG인가요? 우리 형제 또 29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하고 아, 예, 남받지 않기 때문에 아. 네. 아무튼 롯데 응원하고 네. LG도 응원합니다. 네. 아, 약간 오늘 저희가 근황을 좀 건너뛰어서 네, 근황을 살짝 대체한 느낌이니까 아, 근황 비슷하죠? 네. 네, 비슷한 느낌으로 했는데 어, 근황을 그럼 10초 동안 빠르게 말해봅시다. 좋습니다. 네. 저 10초 좀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15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몽 요연하게 아, 저부터 그럼 먼저 자, 근황을 좀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오늘 저 요즘에 또 16일날 저희가 이번 달 하인드하우스 그 가게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한다고 엄청 바쁘고 그리고 그 주 주말에도 또 페스티벌인데 그것도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 저는 끝나는 거 잘합니다. 저는 네, 끝나는 거 너무 잘해요. 네. 네, 저는 15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11월은 전통적으로 저는 항상 일만 하다가 죽는 시즌이라가지고 맞아. 네, 지금도 뭐 굉장히 업무에 깔려있는 것 같고 네, 빨리 그냥 올해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아, 네, 두 달 남았습니다. 예, 아이고 예. 예, 아무튼 예, 힘듭니다. 예. 예. 아,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해요. 네, 준정 님. 아, 저는 사실 뭐 없었습니다. 9월이나 10월이나 지금 똑같아서 뭐 어. 없습니다. 저는. 네. 근황이 되게 평범해서. 네. 네. 루틴이 소개... 어떻게 되시나요? 어, 루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일하고 그냥 아, 예. 집 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주 본격적으로 축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이제 역사 관광가에서 역사를 네.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부산의 10월의 역사 네. 빠르게 네. 부터 드릴게요. 이게 1910년에 10월 1일자로 이제 부산 이사청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동래부에서 부산부로 이제 넘어오는 네, 그때가 1910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전차가 1915년 10월에 이제 부산 우체국 앞에서부터 초량 부산진 동래 구간까지 준공되어서 11월부터 어. 운행해가지고 지금 네? 석당박물관 가면 어. 또 전차 전시해놓고 동아대 있습니다. 동아대 구민캠. 네. 그리고 1976년 10월 4일에 부산 국제공항이 이제 김해로 이전해서 그러니까 어. 수영 비행장이 아, 이제 네, 지금의 네. 김해 비행장으로 이전해서 김해 국제공항으로 개칭이 되고요. 79년도 10월 1일자로 또 부산 직할시 인구가 300만을 돌파해가지고 아, 우리나라 제2도시로서의 네.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게 되었는데 하지만 네. 올해 10월에는 330만이 붕괴가 되었다. 네. 네. 계속 네. 네, 이제 줄어든 추세라서
그리고 또 1980년 10월에 이제 여기 충장로라 해가지고 제1도시 고속도로로 해서 번영로 지금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주시고 있는 이 도로가 이제 개통되면서 부산 이제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시내 교통의 교통 체증을 좀 해소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산의 10월의 역사입니다. 아, 또 짱짱한 교통방송처럼 뭔가 네. 쑥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셔츠로 이것만 따서 올리면 이게 우리 호응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축제를 뭐부터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불꽃 축제가 아무래도 대표적이니까 한번 싹 훑고 갈까요? 또 불꽃 축제는 우리가 네. 표가 지금 있는데 네. 표를 빠르게 한번 보이죠. 아, 네. 좋습니다. 예, 약간 전통적인 부산의 축제 9개가 지금 표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전통 축제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불꽃 축제가 그 날짜가 좀 밀린 것도 있어서 11월 달에 진행이 되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 1번. 자, 네. 1번입니다. 그 네. 어떤 축제죠? 제 30회 부산 자갈치 축제. 30회. 아, 예. 30년이나 됐네 이것도. 30 years anniversary. 예. 진짜 저는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해산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 회가 막 다 깔려 있거든요. 아. 이게 종류별로 막 전어 있고 강어 있고 막 이게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워 먹기 좋고 그리고 네. 사 먹기 좋고. 한 바가지씩 이게 조금씩 네. 네, 좀 사서 먹기 좋고 네. 거기서 포차처럼 깔려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먹기가 네. 참 괜찮습니다. 맞아요.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오늘까지네요. 네, 진행이 되는 네. 축제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죠. 네, 네. 다음. 영도다리 네, 축제. 네. 네, 영도다리 축제는 10월 13일부터 15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미레 공원에서 진행을 이번엔 한다고 해요. 그 영도다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31회가 올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역사가 있는 축제고 그리고 그만큼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신 그렇죠. 축제더라고요. 네. 제가 기억 전당포라고 하는 행사를 하면서 주민분들한테 이런 그 옛날 사진들 물건들 가지고 오시면 영도다리 축제에서 전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그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호응도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네. 합니다. 영도다리 축제는 제가 영도를 최근에 많이 이제 일 때문에 방문하고 있는데 다리 현수막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어떤가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준비한 누가 열심히 준비했을까? 약간 그 글자 아십니까? 치악산 복숭아 당도 최고 약간 이 느낌? 야 뭔가 아 그래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느낌 열심히 그렇구나. 준비했다니까 아무튼 네. 뭔가 열심히. 만행감 봅니다. 많은 걸 즐기고 가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준영님 소개해 주시죠. 3회는 동래구에서 열리는 제29회 동래읍성 역사축제인데요. 정말 근본이죠 이게. 네, 또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저도 이거 어릴 때 가봤었거든요. 네, 아 또 재밌더라고요. 밤에 하는 행사도 있고 맞아요. 해서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동래 문화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하는데 네. 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읍성 이거. 축제는 이제 읍성 전투 재현 뮤지컬로 네, 굉장히 맞아요. 근본이 있는 콘텐츠가 있는 네. 네. 막걸리도 맞아요. 그렇죠. 동래산 아니 그 금정산선 막걸리긴 한데 네, 아무튼 같이 있죠. 네. 뭐 같은 동네니까요. 예. 네, 그죠. 네, 다음. 네. 네. 네, 다음으로 그러면 네, 다음은 제10회 납동강 구포 나루 축제가 있습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하고 함양 생태공원 야구장 B에서 주무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근데 본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이제 이쪽 동네에 살다 보니까 막 팜플렛 걸려 있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북구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축제죠. 그쵸? 아, 네, 네. 맞아요. 구포 나루면 구포 나루가 또 근본 있는 또 동네라서 네, 네 맞아요. 구포시장이랑 또 이렇게 다 같이 돼 있고 해서 네. 네, 그 다음은 제25회 UN 평화축제가 있습니다. 남부에서 진행되는 네,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평화공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요게 UN공원이 있는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에 참전한 UN군 장병제를 숭고한 역 희생을 기리는 그런 시민 대화합의 축제다 이렇게 하는데 즐길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이제 축제에 직접 이제 참여하러 갑니다.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 부스들이 네. 여러 개가 네. 있을 텐데 뭐 주민분들이 또 오셔서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단체에서 오시기도 하고 이래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공연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렇게는 이제 제20회 네. 이제 동구에서 하는 건데요. 네. 제20회 차이나타운 문화축제라 해가지고 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역 광장 주무대에서 네. 하는데 바로 이제 맞은편이니까요. 네. 아 여기 차이나타운 축제도 저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한번 기회 되면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기도. 네. 네네네. 네. 차이나타운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이번에 소개를 하면 저희도 들어봤고 네. 다음은 사상구에선 제20회 사상 강변축제라고 하는데 또 삼락생태공원 럭비구장에서 한다고 하고 이것도 20회인데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건 저도 처음 들어봐요.
되게 오래된 축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맞아요. 네. 네. 네, 다음은 서구에서 진행을 하는 부산 고등어 축제입니다. 부산 고등어 축제 14회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사실 부산 고등어 축제 약간 감이 사실 안 오기는 해요. 네. 고등어를 구워 먹는 축제일까요? 가 유명하기는 하거든요. 그 부산 이 부산항만 쪽에 있는 바다 쪽에서 많이 잡혔고 그걸로 또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걸 또 송도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송도 해수욕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27일부터 29일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송도에서 요즘에 또 축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송도가 굉장히 부활을 했죠. 저 안 그래도 여기 고등어를 부산에서 부산도 고등어가 유명하다는 거 알게 되었던 게 그 안동에 가니까 안동 강고등어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안동 플러스를 가니까 부산 고등어를 팔고 있더라고요. 부산 강고등어를 가지고. 강고등어 그 안동이 유명한데? 네, 안동 플러스에서 부산 강고등어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아, 그럼 부산도 고등어 유명하구나. 아, 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사하구에서 열리는 제13회 감천 문화마을 골목 축제인데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행사하고 또 여기는 말 그대로 감천 문화마을에서 축제하는 건데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그 등이 달려 있는 건 예전에 한 번씩 봤었는데 겨울에 네, 그거랑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이런 골목 축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골목 단위에서 그냥 뽀짝뽀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좀 소소하게 즐기기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있는 그 보수동에서도 책방 골목 축제를 다음 주이죠. 다다음 주이죠. 그러니까 21일, 22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책방 골목에 있는 상인분들과 그리고 뭐 좀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하인드 하우스에서 놀러 와주세요. 네. 뭔가 하나요? 그때 저는 또 판매를 할 거고 저는 가게에 오시면은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한 것만 아홉 개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아 그죠. 네,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소개를 못 할 것 같아요. 진짜. 맞아. 네. 너무 많아요. 크고 작은 행사 다음은 20개가 충분히 훌쩍 넘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도 하나 또 큰 건 있는 것 같아요. 원아시아 페스티벌. 그죠. 이제 소개 안 한 큰 거 원아시아 페스티벌 있는데. 네, 제가 얘기할까요? 네. 네.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하고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북항 1부두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예. 일단 메인 아시아드일 거예요. 아시아드 뭐 아시다시피 이제 K-POP 이거? 콘서트이고 언제부터인지 맞아요. 이게 한 2006년 됐나요? 맞아요. 된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사실 세금 잔치하는 거 아니냐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사실 돈을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약간 크게 사람들이 많이 오겠고 확실하네. 네. 그렇죠. 확실하죠. 오는 사람들 보면 자 라인업을 좀 소개해 주시죠. 라인업 올해는 NCT 127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네네 맞아요. 예. 저도 모릅니다. 아 이게 옛날에 어른들이 SS05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이군요. 예. 네, 그 다음 오마이걸 이채연 더 윈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BA127 이거 잘 모르겠지만 숫자가 많이 붙네요 요즘 요새 네. 트렌드인가 봅니다. 네, 그 다음에 XODIAC는 뭐라고 있는 걸까요? 소디악인가? 소디악인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네네. 예, 팬분들이 계시다면 예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사죄를 드리고 네 클라시 네 예 제로 베이스 원 그다음 트레저 네 그다음 하이라이트 드디어 아는 사람들 나왔네요. 네 근데 예. 저는 하이라이트가 왜 마지막에 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하이라이트가 제일 유명한 하이라이트가 제일 위인데 아 이게 나이 순으로 뒤에 있는 거일까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제로 베이스 원은 이번에 이제 신인 그 아이돌이어가지고 남자 그룹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얘들 그 뒤에 있는 거 보면 아마 왠지 네. 인기수 아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네. 하이라이트가 제일 저한테는 네, 또 그쵸. 크기 때문에 저희 세대는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더 많이 쓸 건데 일단 대표적인 라인업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정말 음악과 그런 이 분위기 좋은 날씨에서 음악과 뭐 커피와 분위기가 여기 다 있는 축제들 다 때려 박았네요 진짜. 네네. 네 맞아요. 요거 축제 말고도 네. 되게 큰 축제는 아까 준영님 말씀하셨던 불꽃 축제. 네, 불꽃 축제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사실은. 미뤄졌습니다. 언제 하나요? 이제 11월 4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돈 주고 봐야 되니까 이제는. 맞아. 또 돈 안 주고도 부산은 산이 많기 때문에 또 어디서 볼지 또 그 스팟들을 좀 빠꼼빠꼼히 많이 찾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그러니까, 좋아하세요? 저는
그 황령산 그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남구에 살았었어서 그때는 아파트에서 보면 보였었어요. 네, 조그마한 그 머리가 이렇게 네. 보이더라고요. 높은 아파트들이 그때는 또 많이 없었고 제 어릴 때만 해도 마린시티도 개발 전이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불꽃축제 역사를 잠깐 훑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벌써 오래돼 18년째 아, 18회를 맞네. 맞이를 했고. 네. 네, 2005년이 처음이었습니다. 2005년 11월 16일에 시작을 했다고 하고, 네, 에이펙 정상회의 네.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네. 멀티미디어 해상쇼를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완전 2호선이 초토화되었다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13억을 그 당시 투입했다고 하는데 100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고 13억 제가 이때 갔던 것 같거든요. 네. 기억이? 저도 갔어요. 네, 첫 해체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이전만 해도 불꽃축제라는 게 진짜 진기한 거였거든요. 너무 신기했지. 네, 맞아요. 하늘에 이 큰 불꽃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전만 해도 불꽃축제는 길어야 10분. 맞아. 이런 건데 한 시간씩 하는 거는 이제 전례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새로웠죠. 예, 굉장히 추웠다. 근데 되게 불꽃축제 요즘에 사실 부산 사람들이 많이는 안 가지만 이게 오래된 만큼 이게 추억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다 가봤죠. 맞아. 그래도. 네. 그죠. 나갈 때 너무 힘들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때 너무 힘들었다. 그런 맞아요. 기억도 나고. 네. 맞아요. 좀 불꽃축제 추억을 약간 얘기를 해보죠. 좋아요. 네. 네. 준영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릴 때는 이제 꼬꼬마 때는 아파트 옥상에서 올라가서 봤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 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도 같이 가서 봤고 또 아니면 여기 또 옆에 밀락 그 활어 직판장이라 해가지고 회 파는 곳이 있거든요. 회센터가. 네. 이제 배가 고프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불꽃축제 보고 나오면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회를 도시락처럼 들고 나오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는 집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냥 아침부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돗자리 깔고 그 자리 잡으려고 있는 분들이 많이 맞아요,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회사가 정말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그 강한대교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통창이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맨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는 거기서 봤어요. 아, 거기서 VIP석에서. 네, VIP석에서 예. 근데 또 파티를 사람들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하면서 또 같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언제였지? 16년인가요? 17년인가? 15년인가? 15, 16년 중에 한 개인데 그때 황년사원에 올라가서 같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만나? 이제 우리 누구랑 그 만나요? 단체 멤버들이랑 네, 당시 이제 동아리 멤버들이랑 갔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불꽃은 잘 못 본 것 같고 그냥 그 과정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꽃축제는 불꽃도 불꽃이지만 뭐 다양한 장소에서 뭐 다양한 뭐 황년산 금년산도 있고 그런 스팟에서 좀 뭐랄까 기억에 남는 시간에 만드는 매개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세금을 하늘에 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뭐 결국은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죠. 예. 저는 그래도 제일 최근에 봤던 게 이제 새내기 때 그러니까 2019년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취소되기 딱 바로 직전에 그쵸. 봐가지고 네. 2019년에도 되게 볼만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만큼 그런 감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매번 그 주제가 달라지잖아요. 네, 테마가 그쵸. 있죠. 네. 올해 주제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주제 혹시 아시나요? 일단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올해의 주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은 이제 뭐 부산 하모니라는 주제에 맞춰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작년엔 중국의 그 써니 사라는 곳과 네. 이제 콜라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작년에는 그래가지고 또 12월에 이제, 네 12월에 했고 되게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2월 17일이면 엄청 춥죠. 네, 그래도 네. 70만 명 정도가 관람했다니까 장난 아닌데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요? 2030 그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 올해는 모든 것이 그렇죠. 네, 네 그쪽에 네. 이제 맞아.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11월에 이제 투표고 또 있고 하니까 아마 그 앞에까지는 계속 이걸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굵고 큼직큼직한 네. 행사들을 요즘에는 다 부산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2030 그렇죠. 엑스포를 네, 유치하기 위해서 네, 유치 기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예상컨대 이때도 뭔가 VIP께서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언제 점화 버튼을 누르시는 그렇죠. 언제 발표 나나요? 예. 11월 달에 발표 나죠. 아, 어떤 그 거가요? 2030 엑스포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네. 네. 이렇게 기원을 하고 다들 염원을 하는데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왜 웃는지는 다 아실 것 같지만 예, 뭐 아무튼 예, 잘 되면 좋은 거니까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그 네. 하면은 또 그 부가적으로의 그런 기대 효과들 있고 또 그렇게 또 상인들도 또 효과를 또 그렇죠. 네. 성장 동력이니까요. 그죠. 네,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쭉쭉 해봤는데 아 진짜 행사 많네요. 오래 됐고 다들 행사들 너무 많아요. 네, 네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다들 오래된 게 많아서 진짜 10월은 축제의 계절 아닌가. 또 소풍 가기도 좋긴 한데 부산으로 놀러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많을 때는 이 방송도 보시면서 아 이런 축제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저도 이런 축제 이야기를 하니까 좀 괜히 약간 텐션이 업이 되고 네. 막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도 축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연가라도 쓰고 이제 노는 날에 한번 찾아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됩니다. 재밌는 축제들이 많네요 진짜. 맞아 맞아.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뭐 추천을 한 개씩 하고 마무리. 네네네. 먼저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 뭐 추천 저는... 혹은 내가 참여해봤는데 좋았다. 네. 저는 추천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계단이 여기 네. 40계단입니다. 아, 예, 예. 네, 보수동의 책방 골목에서 하는 문화축제와 그리고 그 공공 디자인 페스티벌을 또 그 사실 중앙에서 하고 그리고 전국 단위로 하는 건데 이번에 또 부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를 또 제가 참여를 합니다. 그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또 하이엔드 하우스에 오시면 또 그걸 또 보실 수 있다. 네. 그래서 보수동에 한번 놀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확한 이름을 보수동 책방 골목 축제 문화축제이고요. 보수동 책방 골목 문화축제. 문화축제. 네. 네. 좋습니다. 언제부터 진행된다고요? 10월 21, 22일 이렇게 10월 양해간. 20, 21일 21일, 22일, 22일 이렇게 21일, 22일 예. 네, 좋습니다. 네, 추천해 네. 주시죠. 저는 추천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가 제가 좀 그 접점이 있어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센텀에서 일을 주로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어제도 그랬지만 녹음이 기준으로 오늘 일요일입니다. 8일. 그래서 어제도 한창 이제 영화제가 막 시작했는데 저는 수업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수업하러 출근할 때마다 영화제를 보러 가던 많은 인파를 보면서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예,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센텀은 원래 주말엔 조용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없어요. 근데 되게 이상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그런 좀 매년 그 생경한 감정을 느끼면서 맞아. 저한테 국제영화제는 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사실 영화제하고 그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그 비프 FM이라고 2018년 19년에 영화제 기간에만 하는 초출력 라디오 콘텐츠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그때 제가 스텝으로 다 들어갔어가지고 뭐 안성기 선생님이나 예, 유명한 영화인 분들 바로 지금 거리에서 이제 보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이제 송출도 하고 이런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인연도 많고 특별하다.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하루 정도 저는 추천드리는 게 그냥 가서 그냥 시간에 맞는 영화 3개 정도 보시면 재밌습니다. 아,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따로 뭐 재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맞아, 그냥 시간에 맞아. 맞는 거. 왜냐하면 국제영화제라는 게 평소에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맞는 거 보시면은 그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내가 절대 내 발로는 보지 않을 영화를 또 보면서 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해외 영화 보면서 사실 그 감성과 그런 라인들이 스토리 라인들이 한국이랑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뭐 동남아의 영화들이나 아니면 태국 영화들 이렇게 보고 할 때 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좀 작은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 이 나라에서는 이런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그 문화를 느낌이 다르거든요 확실히. 네. 네. 그래서 저는 영화제를 이런 식으로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너무 막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끝나 아마 끝날 텐데 내년에 꼭 가시길. 아 10월 네. 8일이니까 네. 오늘 방송을 빨리 올리면 되죠 뭐. 빨리 올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올리죠. 예. 네 그럼 진영님은요? 네 저는 동래협성 역사 축제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여기인 또 동래협성 당시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왜군들 맞서가지고 또 지켜서 싸운 그 동래부사 송상현이랑 동래협성 민들의 이제 치열한 전투를 그린 이 동래선 전투 실경 뮤지컬이 되게 볼만하거든요. 맞아요. 네, 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쵸? 하는데 정말 볼만해요. 이게 야간에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래서 그 밤에 봤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서 여기 꼭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즐길거리도 많고 또 먹을거리도 많기 때문에 또 즐기면서 먹으면서 네,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부산의 어떤 역사 문화 콘텐츠 중에 사실 읍성의 그 뮤지컬이 정말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추천드린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축제를 소개드렸고 이렇게 해서 방송을 또 오늘 마무리를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의 특별 네. 게스트죠. 우피 네. 우피 좀 소감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네. 주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뭐 가끔씩 저희 이제 공유력병 콘텐츠에 이렇게 나오곤 하는데 오랜만에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이제 출연을 한 게. 예, 아무튼 재밌었고. 사실 저는 비정기적인 롯데 자이언츠의 과일 야구가 핵심이긴 한데, 얘기를 하면 너무 주제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예,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사실 저도 이거 하면서 이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안 찾아본 몰라 네, 사실. 이렇게 많단 말인가?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진짜 네. 진짜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 이제 10월이 이제 시작된 만큼 진짜 10월 말까지도 정말 무탄하게 흘러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살아남도록 하고 예. 왜냐면 이 많은 축제들이 누군가 준비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서 보통. 아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항상 마무리가 달랐는데 똑같이 오프닝처럼 이렇게 네. 하면서 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40계단 앞에서 전하는 부산의 어제 아리케 이야기 40계단 앞 역사관광과 네, 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